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어, 일본의 도모노 로 작가의 식인상어라는 작품입니다. 어,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했고요. 제22회 에도가와 람포상, 그리고 아사히신문에서 기자로 활약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의 주인공도 기자네요. 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도모노 로 추리소설 식인상어 1장 다테마스 리사는 멋진 여자였다. 흔히들 말하는 물찬 제비 같은 여자라고 할수 있었다. 피부색은 까무잡잡했지만 목덜미 부위에 숨 막히는 새끼가 감돌았다. 화장기는 거의 없었다.게다가 남자가 한 번쯤 몸 바쳐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나이는 서른 하나나 둘 정도일까?몸매는 단단해 보였다.그 군살 없이 가는 몸매에서 야성미가 느껴지는 건 왜일까?어 상어를 봤단 말이군요. 난 확인하듯이 물었다. 네, 등지 으로미를 확실하게. 시코쿠 마스야마 앞바다의 세토 내해에서 작업 중이던 잠수부가 호우지로 상어에게 습격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 여자의 목격이 정말이라면 일본 해에서도 상어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나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기 위해 연필과 메모지를 준비했다. 특종 의식이 언뜻 뇌리를 스쳤다. 나는 인류라고는 할수 없는 연합신문 지국의 경찰서 출입 기자다. 근무지는 동북 일본해에 접한 현청 소재지로 조카 마치다. 고매한 저널리즘 이론을 내세울 정도로 순수하지는 않았지만. 기자의 긍지만은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른을 넘긴 지금도 멋대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동료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좋다고는 할수 없다. 오히려 다들 거북하게 여기고 있다는 편이 오를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울리면 실수가 없는 반면 특종도 없어진다. 리사와 만나게 된 계기는 그 여자가 지국으로 걸어온 전화 때문이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때마침 지국에 있던 나였다. 리사는 남편 다테마스 하루조와 함께 잠수어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조업 중에 거대한 상어 같은 물고기를 봤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왕성한 나는 즉시 차를 몰고 그 여자가 사는 f항으로 찾아갔다.f항은 성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일본해로 튀어나온 반도 끝에 있었다.8월의 태양은 눈부실 정도로 빛났다.겨울 동안 회색빛을 띠고 있던 일본해는 코발트블루빛 바다로 변신해 있었다. 다테마스의 집은 F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웃과는 제법 떨어져 있었다. 집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게 주머니 사정이 꽤나 좋은 것 같았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남의 지갑 속은 겉으로 봐서는 좀처럼 알수 없는 거지만. 집 내부는 잘 정돈돼 있었다. 창가에 커다란 수조가 있었고 각양각색의 열대어가 헤엄치고 있었다. 수조 바닥에는 하얀 자갈이 깔려있었다. 그옆 선반에 커다란 물고기의 턱뼈와 이빨이 장식돼 있었다. 낚은 기념물 뭐 그런 모양이다. 공교롭게도 남편이 지금 집에 없습니다만 리사가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병의 마개를 따면서 말했다. 아이는 없는 듯했다. 상어를 본게 언제입니까? 어제예요. 시간은 10시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장소는요? N절벽 앞바다 5km쯤의 해상이었어요. 리사의 눈썹 주위에 희미한 그늘이 졌다. 상어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난 모양이다. 엔절벽은 F항이 위치한 반도에서 일본해 쪽으로 돌출된 끝부분으로 거기에는 등대가 있었다. 어, 그렇다면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난 맥주를 마시며 말했다. 남편은 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와 간지는 펌프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고요. 간지라뇨? 아, 남편의 먼 친척 청년인데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사와다 간지라고 해요. 리사의 표정이 밝아진 느낌이었다. 그래서요. 제가 무심코 배 왼쪽편, 그러니까 앞바다 쪽을 봤었어요. 그런데 뭔가 검은 삼각형 물체가 수면에 솟은 채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있는 거예요. 리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매끈한 목이 덜컹하고 상하로 움직였다. 반할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런데 한눈을 팔 때가 아니었다. 상어의 등지느럼이었어요. 틀림없이 상어의 등지느럼이었습니까? 네. 전 결혼하기 5년 전까지 오키나와에서 해녀 일을 했었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도 어업을 했는데 상어잡이도 했었기 때문에 잘못 봤을 리가 없어요. 야성미를 느끼게 했던 이유는 그 여자의 그런 전력에 있었던 거다. 단단한 몸매 또한 과연 납득이 갔다. 나는 해녀라는 직업에 흥미를 느꼈다. 요즘에는 잠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나이도 있고 해서요. 하지만 그건 겸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리사는 아직 충분히 젊었다. 선반 위에 물고기 턱뼈와 이빨이 눈에 들어왔다. 저것도 내가 선반 위를 가리켰다. 네, 친정아버지가 잡은 호우지로 상어예요.몸길이가 5미터나 됐었어요.저 <laughs> 이빨은 부적이에요.오키나와에서도 내가 살고 있던 지방의 해녀들은 부모가 잡아다 준 상어 이빨을 부적으로 저렇게 방안에 놓아두었다가 물릴 나갈 때 몸에 지니곤 했어요. 어... 그럼 저 열대어도 오키나와 겁니까? <laughs> 맞아요. 예쁘죠? 저 물고기들을 보고 있느라면 멀리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 와 있어도 고향의 푸른 바다에 대한 추억에 잠길 수가 있어요. 리사의 눈은 먼 곳을 보고 있는 듯 했다. <laughs> 예, 그건 그렇고. 남편은 잠수에서 뭘 잡습니까? 초봄부터 여름까지 전복과 소라를 잡아요.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지만 얘기가 옆길로 새버렸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 이런 일은 곳자리 있다. 그런 편이 상대방도 기분이 누그러져 쉽게 얘기를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헛고생이라고만은 할수 없다. 하지만 일본해에 나타났다고 하는 상어 얘기로 돌아가야만 했다. 저그후 상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묘진마루를 향해 돌격하듯이 다가왔어요. 어, 부딪치겠다 하는 순간에 등지느러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그때 저는 배 밑을 지나가는 커다란 물고기 그림자를 봤어요. 그건 틀림없는 상어였어요. 묘진마루는 다테마스가 소유하고 있는 4.5톤급 어선의 이름이다. 에, 크기는요? 6미터는 됐던 것 같아요. 호우지로 상어 중에서도 6미터 정도면 큰 편에 속한다. 그럼 남편하고 간지 씨도 상어를 목격했겠군요? 아, 남편은 우리보다 앞쪽 갑판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아, 간지는 등지느러미를 봤을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상어에 대해 남편한테 얘기했습니까? 즉시 얘기했죠. 위험하니까 잠수는 그만두자고. 그런데요? 남편은 여기 상어 따위 없다고 잘못 봤을 거라고 웃어넘겨버렸죠. 물 속에 들어갔습니까? 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서요. 아무 일도 없었나요? 네. 그러나 리사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새토 내 해에서 생긴 일도 있는데다가요. 음 남편처럼 잠수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 우리는 F 항을 기지로 하고 있어요. 어 서른 명 정도 될까요? 나는 맥주를 마셨다. 리사가 계속 잔을 채워 주었다. 맥주병을 내려놓고 나서 말했다. 저 예, 무슨 일입니까? 기사로 써 주실 수 있을는지요? 아, 네. 무엇보다도 해상 보안청이나 수산 시험장 같은 데 가서 뒷받침이 될 만한 취재를 좀더 해야 하긴 하지만요. 제가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엔절벽 앞바다에 상어가 출연했었던 자료라든지, 뭐, 대책 같은 걸 같이 취재해야만 이게 기사로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것도 리사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신문의 힘으로 경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에 염치없이 전화를 했어요. 에헤, 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로부터 주소, 나이 등 기사를 쓰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물은 후 보안 취재를 위해 자리를 떴다. 2장 나는 수산시험장으로 차를 몰았다. 역시 F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북지방의 짧은 여름은 지금이 한창이었다. 어디에선가 고시엔 고교야구 실황을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대회 고교야구를 취재한 게 바로 열흘 전쯤의 일이었다. 고시엔 대회는 완전히 한여름의 풍물거리가 되어버렸다. 수산시험장에서도 한가한 몇몇 직원들은 고시엔에서 전해져 오는 TV 화면에 열중하고 있었다. 오사카의 강호팀과 동북 제1의 투수를 거느린 신의 고등학교가 경기하고 있었다. 신예교가 예상을 뒤엎고 앞서고 있는 만큼 응원에도 열기가 가득 차 있었다. 엔 절벽 앞바다의 상어라. 이마무라 과장이 담배를 입에 문채 얼굴을 찡그렸다. 어류 회유 부분의 전문가였다. 코수염이 숨 막혀 보였다. 우선 겨울부터 초봄까지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군요. 상어는 차가운 물을 싫어하거든요. 그는 담뱃재를 재떨이에 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상대의 얘기를 재촉했다. 아, 하지만 올여름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돼서 일본의 평균 수온이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아져서 말이죠. 상어가 먹이를 쫓는 사이에 길을 잃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뭐 없다고는 할수 없겠네요. 그럼 목격됐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닌 겁니까? 두 사람이나 봤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거대한 호지로 상어라는 거는 그건 조금 호지로 상어는 없나요? 아,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이 상어는 아열대에서 열대에 걸친 바다에만 서식하니까요. 자연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바다는 인간에게 신비한 세계다. 그 대부분의 수수께끼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어, 게다가 상어는요, 해저 케이블을 먹는다든지, 이 전자파를 좋아해서 말이죠. 잠수부가 해상에 있는 어선에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폰에서 발생하는 그 전자파에 의해서 상어가 접근해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즘 잠수부들은 인터폰을 사용한다. 그게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이해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고됐다고 한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수산 시험장을 나왔다. 그다지 멀지 않은 해상보안청으로 차를 몰았다. 사사키 부장관은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얼굴이 붉은 40대 남자인데 눈썹에 하얀 털이 섞여 있다. 이 남자를 보면 중국의 백미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삼국시대의 마씨의 다섯 아들은 모두 수제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했던 아들이 장남 마량이었다. 그의 눈썹에 하얀 털이 있었기 때문에 백미라고 불렀다는 고사에서 생긴 이야기다. 그 후부터 뛰어난 것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사정을 설명하자 사사키는 코를 문지르며 말했다. 음 정말 그럴까? 어, 일본의 상어라. 그도 반신반의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수산시험장에서 들은 얘기를 피력했다. 음전 그렇다면 다테마스 부부한테 얘기를 들어봐야겠군. 어찌됐건 마스야마 사건도 있고 하니까 말이야. 사사키의 머릿속에도 마쓰야마 앞바다의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사건은 영화 조스가 실제로 일어났다며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었다. 사사키가 이렇게 간단히 응해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것 또한 마쓰야마 사건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신문이라는 건 까다로운 것이라서. 민간인의 증언만으로는 기사가 되기 어렵다. 경찰이나 해상보안청 같은 공공기관이 움직여 주어야 비로소 하나의 기사가 완성된다. 상부의 발표를 감사하게 받아 기사로 썼던 때의 풍습이 아직까지 이런 데도 남아 있었다. 차를 몰아 f 항 어업협동조합으로 향했다. 다테마스를 비롯한 잠수어민들도 이 어협에 속해 있었다. 후르카와라고 하는 50대 남자가 인터뷰에 응했다. 명함에 적힌 직위로는 부조합장이었다. 사투리가 심해 그의 말을 알아듣느라 고생을 했다. 내가 리사 얘기를 하자 그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엔절벽 앞바다에 상어가 나타났다는 말을 난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구먼. 근데, 마스야마 사건도 있었잖여? 어선들이 조심성 없이 고기잡이 나갔다간 큰일 나제. 조합원들한테 주의를 시키려는 참이구먼. 여기에도 마스야마 사건의 효과가 있었다. 나는 후루카와에게 물어보았다. 다테마스 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글씨... 그는 잠시 말을 흐렸다. 하루조는 성격이 난폭하긴 하지만 일벌레여. 마누라도 굉장한 미인이고. 후루카와는 표면적인 대답밖에 하지 않았다. 나는 지국으로 돌아와 원고를 정리한 후 지도를 첨부해서 제출했다. 의심스러운 원고로군. 지국장이 말했다. 하지만 N절벽 앞바다의 상어라는 기사는 다음날 조간신문 사회면에 톱뉴스를 장식했다. 고작해야 현판 톱뉴스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본사의 편집부에서 상어처럼 달려들었다. 강력하게 현판에서 사회면으로 옮겨 실었다는 것이 무대 뒤의 진상이다. 어찌되었건 이 상어 출연 기사는 예상외로 큰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음날 F항에 찾아갔다가 놀랐다. F항에는 왠지 살기 어린 공기가 자욱했다. 이것 또한 마스야마 사건의 영향일 것이다. F항 어협 잠수어민들은 이날 오후부터 상어 포획작전을 실시했다. 어선 여덟 척에 스물 두 명이 타고 나가 전갱이, 고등어, 오징어 등의 미끼를 바꿔가며 현장 주변 해역에서 상어잡이 그물을 치기 시작했다. 출항 전에 잠수어민에게 다테마스 하루조도 참가합니까? 하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왠지 거북해하는 걸 느꼈다. 관계자들에게 하루조에 대해 물으며 돌아다녔다. 그의 평판은 별로 좋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평판과 아내가 상어를 봤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루조는 아내에게서 상어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잠수를 그만두지 않았던 고집 센 남자였다. 리사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나는 다테마스 집으로 차를 돌렸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리사는 시장에라도 갔는지 집에 없었다. 하루조는 현관으로부터 토방을 통해 이어지는 거실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비워진 한두 짜리 술병과 잔이 있었다. 그는 이미 꽤 취해 있었다. 나이는 서른여덟이지만 머리카락이 제법 벗겨져 있었다. 잠수부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얼굴과 피부는 검붉게 탔지만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내가 신문사 이름과 방문한 목적을 말하자 그는 술에 취한 눈길로 나를 노려보았다.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한 눈에 알수 있었다. 당신이 그 기사를 썼단 말이지. 아, 그렇습니다. 부인에게 얘기를 듣고 썼. 당신이 뭔데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 엉터리라고요? 당신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있었지.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잔에 든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술 냄새 나는 숨을 토해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군요. 내 말투도 다소 강경해졌다. 엉터리 기사라는 질책을 받고 싱글싱글 웃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아, 그러지. 설명해 주지. 분명히 리사와 간지는 상어 등지느러미 같은 걸 봤다고 했어. 하지만 난 그런 건 형체도 그림자도 못 봤어. 나는 내가 본 것밖에 믿지 않는 성격이야. 하, 아니요, 못 봤다 치더라도 리사씨,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상어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 남의 마두라 이름을 가볍게 잘도 부르는군. 뭐, 그건 좋다구쳐. 배는 시동이 걸려 있었어. 시끄러워서 그 여자 목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등 지느러미를 분명히 봤어요. 게다가 부인은 배 밑을 지나가는 거대한 물고기 그림자까지 봤다고 했죠. 하, 둘이서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루 전은 병에 든 술을 잔에 따랐다. 한 대짜리 병은 마침내 비었다. 왜 그렇죠? 집안일을 너 같은 녀석한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그들 부부 사이에까지 끼어들 이유는 없었다. 하루조가 말을 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기 바다에서 잠수를 했어. 상어 따위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에, 올해는 수온이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상어가 길을 잃고 들어와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 수산시험장에 있는 전문가요. 신문에도 실려 있었잖소. 하루조는 나를 힐끗 노려보며 잔에 담긴 술을 마셨다. 간지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간지는 고향으로 돌아갔어. 상어가 무서워서 말이야. 다들 잊지도 않은 상어를 무서워한다니까. 나는 말이야.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에 부정타지 않도록 술을 한잔씩 하지. 그거면 만사 오케이야. 그는 내발 아래 토방에다 퇴하고 침을 뱉었다.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노골적이라 나도 모르게 욱하고 부하가 치밀었다. 다음에 물에 들어갈 때는 상어한테 덥석 잡아먹히지 않도록 주의하쇼! 말이 씨가 된다는 게 맞는 모양이다. 2주일 후, 그 말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3장. 그날, 소음이라고 해야 될 에어컨 모터 소리가 열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다. 소리에 비해 냉방 상태는 그다지 신통하지 않았다. 경찰 본부 6층에 있는 기자실 내부는 그야말로 더위로 축처져 있었다. 오후 5시 반, 슬슬 마칠 시간이었다. 기자실 을 안은 그야말로 천하태평이었다. 이곳 지역신문사의 젊은 기자가 여백 메우기 기사를 쓰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일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소파에 누워 번역 추리 소설을 읽고 있었다. 구석의 마작 테이블에는 구경꾼을 포함해서 여섯 명이 몰려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잠무를 보는 아가씨는 정각 다섯 시면 퇴근해 버린다. 전화기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유일하게 일을 하고 있던 남자가 수화기를 들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지국장님, 해상보안청에서 6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데요? 이곳 지역신문의 지국장은 패를 손에 쥔채 물었다. 나는 그를 감방장이라고 부른다. 무슨 일로? 회견에서 발표하겠답니다. 에이 겨우 끝발이 오르려는 참인데 말이야. 감방장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패를 버리고 바로 일어섰다. 이런 경우 기자실의 마작은 이 시점에서 판이 끝난다. 처음에는 나도 해상보안청 회견이 어선사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사키 부장의 발표에 나는 우선 내 귀를 의심했다. 내 경고 기사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사사키의 발표에 의하면 오늘 오후 2시경 엔절벽 앞바다 5km 지점에서 어선 묘진 마루가 전복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수심 약 35m 해저에 잠수해 있던 잠수부 다테마스 하루조가 갑자기 잠수 인터폰을 통해 선상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던 아내 리사와 조카 사와다 간지에게 구조를 요청해 왔다. 리사 일행은 구명 밧줄을 끌어당겼지만 밧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서둘러 산소 공급용 호스를 끌어올렸으나 잠수 헬멧과 잠수복만 올라왔다. 잠수복은 왼쪽 다리 부분이 없고 흉부에서 복부에 걸쳐 갈기갈기 찢어진 채였으며 다테마스 하루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지나 연락을 받은 해상보안청에서 조사를 한 결과 구명밧줄은 잠수복에서 약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절단돼 있었으며, 그 잘려나간 부분은 날카로운 칼을 사용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잠수복이 물어뜯긴 것이나 엔절벽 앞바다에서 최근 거대한 상어가 목격됐다는 점에서 다테마스 하루조가 바닷속에서 조업하던 중 상어에게 습격을 당한 것으로 보고 현재 순시선을 출동시켜 수색 중이다. 덧붙여 묘진마루는 오전 8시경 F항을 출항, 동 9시 반경 현장에 도착해 조업을 하고 있었다. 이 발표에 회의장은 어수선해졌다. 사사키 부장은 크게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지만 해수욕객들에게도 충분히 주의를 하고 어, 경고해 주기 바란다고 구두요망을 덧붙였다. 잠수 헬멧과 잠수복 사진이 희망하는 신문사 기자들에게 나누어졌다. 특히 잠수복은 너덜너덜했다. 해상보안청 앞에서 택시를 잡아 명함을 건네주고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이 봉투를 지국에 전해주세요. 요금은 지국에서 지불할 테니까. 봉투 안엔 헬멧과 잠수복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런 경우 사진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금물이다.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사진에 대해 잊어버리는 바람에 마감을 맞추지 못한 적이 적지 않았다.택시비를 들여서라도 넘겨주는 게 철칙이다.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입수한 얼굴 사진을 한 장씩 연달아 택시 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이런 돈을 아까워해서는 좋은 기사를 내기 힘들다. 사진을 전송한 후 재빠르게 본지용 원고를 정리하여 전화로 지국에 보고했다. 이때 잊지 않고 택시편으로 사진을 보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계는 7시 반을 지나고 있었지만 아직 여름날의 잔광이 남아있었다. 현 판에는 가족 표정이 필요하다. 나는 다테마스 집으로 차를 몰았다. 다테마스의 집에는 먼저 온 손님들이 있었다. 이 지역 신문사의 젊은 기자와 그와 사귀고 있는 전국지의 신인이었다. 듣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상관할 게 없다. 리사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리사를 부축하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다. 사와다 간지였다. 애써 부인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창백한 얼굴을 한 리사는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다. 리사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방지의 젊은 기자가 노골적으로 싫은 얼굴을 했다. 내가 상어 일본해에 출연하다라는 특종이 된 경고 기사를 짐짓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모양이다. 속 좁은 녀석은 일절 무시하기로 했다. 전국지의 신찬 기자가 말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주머니와 저는 배 공기 펌프 옆에 있었어요. 간지가 대답했다. 가슴이 떡 벌어진 청년이었다. 얼굴도 못생긴 건 아니었다. 눈썹이 진하고 남자다운 용모였다. 왼쪽 손등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이 왼쪽 손등의 붕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쓴 웃음을 지었다. 로프를 끌어올릴 때 상처를 입었어요. 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다. 젊은 기자가 다시 질문했다. 바다에서 남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상보안청의 발표로는 구조를 요청해왔다는 것밖에 알수 없습니다만, 리사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는 말했다. 상어다! 하고 외쳤어요. 분명히 상어다! 하고 말했단 말이죠? 네. 리사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와줘라는 비명 비슷한 목소리도 간지가 덧붙였다. 그래서 바로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리사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다. 상어를 봤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리사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순시선 외에 잠수 어민들도 동참하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묘진마루로 숙부님을 찾아 나서겠다고 막무가내였어요. 제가 말렸죠. 이 상태로는 몸이 견뎌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리사의 말을 간지가 가로막았다. 그 사람은 어딘가에 살아있어요. 10대 때부터 30년 가까이 잠수를 해온 사람이에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 리사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리사의 부적인 호즈로 상어의 턱뼈와 이빨이 선반 위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두 사람의 모습과 얘기 내용을 현판용으로 정리해 f왕의 공중전화로 지국에 보고했다. 이제 해상보안청에 수색 상황을 물어보기만 하면 이것으로 오늘 이 일은 끝나는 거다. 차를 몰았다. 밤의 열기는 바닷바람을 머금고 끈적끈적 달라붙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쓴 경고 기사가 현실로 나타났다. 실로 복잡한 심정이었다. 게다가 피해자와도 이미 만났던 거다. 상어한테 덥석 잡아먹히지 않도록 주의하쇼. 이런 폭언까지 내뱉었었다. 말대로 돼버린 거다. 핸들을 움켜쥐며 문득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에휴, 설마. 그럴 리는 없다. 갑자기 독한 술이 마시고 싶었다. 단골로 가는 술집 헬렌의 술통 같이 생긴 문을 당연한 듯 열고 들어갔다. 마담을 상대로 진한 언더락을 여섯 잔이나 마셨지만 기대한 만큼은 취하지 않았다. 중앙경찰서에 잠깐 들러 현경찰청 당직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해상보안청에 전화를 걸었지만 다테마스 하루조의 행방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대답이었다. 긴 하루가 끝났다. 4장. 잠수부 상어에게 습격당하다. 뉴스는 각 신문사마다 크게 다루고 있었다. 제2의 마스야마 사건, 상어의 공포, 일본 해, 이런 시기였다. 어느 중앙지는 어류학자를 등장시켜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 속에 해수 온도가 높아져 일본해에 상어가 출몰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다. 지역 신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다. 어쨌든 사람이 많으니까 인내 전술이라는 것이다. 다테마스 하루조에 대해서도 우리들 이상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다. 역시 대단하다. 그 내용에 의하면 하루조는 F항에서 태어나 아버지 때로부터 잠수업을 해왔다. 그는 이 고장의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아버지 일을 도와 어선에 올라탔다. 잠수 경력 25년 베테랑이다. 리사와 만난 건 6, 7년 전. 오키나와로 돈벌이를 나갔을 때 리사를 알게 되어 결혼했다. 아이는 없다. 리사와 하루조의 사촌 형의 아들 사와다 간지의 도움을 받으며 초봄부터 여름까지 잠수 어업을 하고 있다. 부부 사이는 원만해서 원앙 잠수부로 F항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지방지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이렇게 쓰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신문이란 비극적인 인물에게는 관용적이고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반면, 공격 대상에게는 용서라는 게 없다. 예를 들어, 열차 사고나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다고 치자. 신문은 우선 사고가 일어난 배경으로 눈을 돌린다. 빡빡한 운행 일정, 운전사 혹은 파일럿의 근무 체제, 열차 또는 비행기의 사용 연수, 성능, 결국 사고를 일으킨 회사는 그만큼 규탄받아 마땅한 사회 악이 되는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마음대로 비난할 수 없겠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신문이나 세상도 마음대로 비난한다. 아니, 그런 식으로 쓰지 않으면 납득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오히려 비평을 받는다. 또한 그 반대로 하루조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상으로 미화시키는 방향으로 팬이 나아가기 마련이다. 내가 F항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하루조의 평판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우선 술버릇이 좋지 못했다. 술에 취하면 남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했다. 술기운으로 싸움을 하고는 경찰서 신세를 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리사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다. 최근에는 현청 소재지에 있는 한 여자에게 돈을 탕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 여자를 둘러싸고 리사와 사이가 껄끄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얘기들을 기사로 쓰지 않았다. 그런 하루조의 성격과 그가 상어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신문기자지 남의 가정을 염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날도 관계자들의 필사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하루조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이날 밤 나는 야스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야스에는 현경찰청 비서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나와는 그렇고 그런 사이다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의 여자답게 손바닥에 착 달라붙을 듯한 하얀 피부를 갖고 있었다. 밭꽃 같은 피부? <laughs> 초밥집에서 가볍게 한 잔을 걸치고 호텔에 틀어박혔다. 호텔은 냉방이 잘돼 있었다. 나는 배를 깔고 누운 채 정사 후에 한때를 즐기고 있었다. 있잖아. 자기는 천리안 같아. 야스에가 말했다. 왜? 상어에 대해서도 예언했었잖아. 아, 그거. 나는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껐다. 손은 야스에의 아담하지만 예쁜 가슴에 뻗어 있었다. 이주 후에 실제로 일어났잖아. 야스에는 내게 몸을 맡긴 채 어리광 부리듯 말했다. 목격자가 있다는 얘기였을 뿐이야. 천리 아니라니. 나는 내일 일어날 일도 몰라요. 부인이 봤다면서, 응? 상어 말이야. 음, 내 손은 야수의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다. 근데 너무 잘 짜여진 얘기 같아. 뭐가? 아내가? 상어를 목격했다고 소동을 피우고, 남편이 2주 후에 상어한테 습격을 당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왜 그래? 야세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음, 분명. 너무 잘 짜여진 얘기 같군. 야스의 말에 자극을 받아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상어를 본 사람은 리사와 간지 습격을 받은 사람은 하루조 모두 다테마스 일가의 사람들이다. 넓은 일본해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상어를 보지 못했다. F항 잠수업 관계자들이 그후 계속 버리고 있는 상어잡이에서도 상어는 형체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마스야마 사건의 영향이 너무 컸던 거다. 상어 출현은 곧 식인상어라는 공식이 과잉 보도로 인해 우리 머릿속에 너무 선명하게 입력돼 있었던 거다. 게다가 리사의 매력도 있었다. 나는 리사의 증언을 거의 고지고대로 믿었다고 해도 좋았다. 그리해서 경고 기사를 썼던 거다. 2주일 후 계획대로 하루 조가 상어의 습격을 받아 행방불명이 되었다. 생각이 혼란한 채 개미 챗바퀴 도는 듯했다. 왜 그래? 갑자기 애무하던 손을 멈춘 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야스에는 의아해 했다. 응, 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이, 나는 상어다. 응, 어, 식인상어. 야스에를 꽉 누르며 가슴을 덥썩 물었다. 야스에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창밖에는 여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얼핏. 발이 뜬 것도 같았다. 5장 다음날 F항 어업협동조합과 현어업연맹, 해상보안청 등 6개의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상업 피해 대책회의라는 것이 F항 어항 내에 설치되었다. 나는 그 취재를 겸해 F항을 방문했다. 1년의 취재를 마치고 F항으로 나갔다. 묘진마루는 텅빈채 항군의 서편 잠수어민들의 선박 집합소에 계류되어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졌다. 대부분의 배들이 귀항한 듯 했다. 나는 정박 중인 어선을 돌아다니며 탐문했다. 사고가 일어난 날 오전 8시경, F항을 출항하는 묘진마루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세척제인 제삼 치오다마루의 선장이 봤다고 했다. 배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선장은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선선히 대답해 주었다. 누구기는 하루조하고 마누라 그리고 간지 세 명이지? 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하루조가 분명히 타고 있었습니까? 타고 있었어요. 나한테 손까지 흔들었는걸. 그게 글쎄 마지막이었어. 가판에 에어컴프레서가 있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 잠수업에는 필수품이지. 어느 배든 있어요. 에이, 감사합니다. 야스에와 만난 후 계속해 머릿속에서 개운치 않은 가설이 맴돌았다. 어쩌면 하루조는 육지에서 살해됐는데 바다에서 상어에게 습격당한 것처럼 위장된 게 아닐까?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텔 침대 위에서 탄생한 건방진 가설일 뿐이었다. 하지만 선장의 말은 이 가설을 깡그리 부셔버렸다. 더 이상 가설에 대해서는 잊기로 했다. 헬렌에 들러 늘 그랬듯 진한 언더락을 마셨다. 맺혀 있던 것이 뚫렸기 때문인지 그날 밤은 정상적으로 취기가 올랐다. 열흘이 지났다. 그동안에도 하루조를 찾는 수사는 계속됐지만 여전히 행방불명인 채였다. 생사를 확인할 만한 단서조차 전혀 없었다. 또한 상어 포획 작전도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이후 상어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급기야 현에서 상어 대책본부를 발족시켰지만 세간의 여론을 배려한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는 없었다. 사고 발생 후 매일같이 F항에 들러 어협 내에 설치된 상어 피의 대책회의를 들여다보고 수색이나 상어 포획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였다. 이날도 대책회의에서 알게 된 직원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눈 뒤 방을 나오는 길에 대책회의 의장, F항 어협협동조합장이 맡고 있었다. 그 대책회의 의장의 방에서 나오는 뜻밖의 얼굴과 마주쳤다. 현 경찰청 수사과의 야마다 기니치 경위보. 통칭 야마긴이었다. 담당은 살인. 덩치가 커서 언뜻 보기에는 우둔해 보이지만 끈덕진 수사를 한다. 나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맞았다. 몇 되지 않는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내 질문에 그는 가볍게 얼버무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볼 일이 좀 있어서. 글러브같이 커다란 손으로 얼굴을 쓱 문질렀다. 야마기니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는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현 경찰청의 살인 담당 경위보가 F1까지 출장온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 이유가 알고 싶었다. 다행히 주위에 신문 기자들은 없었다. <laughs> 이런 데서 만난 것도 기막힌 인연이야. 응?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하지? 간신히 야마긴을 모퉁이 커피숍으로 끌고 오는데 성공했다. 상어 소동에 내막이 있다고 보는 거지? 커피를 홀짝이고 나서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전혀 아니야. 야마기는 여느 때와 같은 말투로 벗어나려고 했지만 나는 추궁을 늦추지 않았다. 투서가 있었지. 응? 맞지? 일반인에게서 온 투서가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야마기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야마기는 틀렸을 때만 부정한다. 투서가 있었던 거라고 직감했다. 하루조는 상어 습격을 위장해서 살해당한 거지? 야스에와 만난 이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가설이었다. 하지만 야마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얘기를 꺼냈다. 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조사를 해봤어. 그런데, 그건 상어 짓이 맞았어. 야마기니 말이 많아지는 때는 경찰이 그 사건에 범죄 사실이 없다고 단정했을 때다. 어, 그렇지만, 얘기가 너무 잘 짜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게다가, 하루조하고 리사 부부는 사이도 좋지 않았어. 하루조한테는 여자도 있었고, 그건 우리도 조사해서 알고 있어. 게다가 하루조가 5천만 엔의 사고 보험에 들어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단문 수사를 했지. 야마기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리사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는 몰랐었다. 그야말로 전혀 몰랐던 얘기였다. 수사의 단서는 역시 F항 관할 경찰서로 배달된 익명의 투서였다. 하루조가 리사를 수취인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들었다는 것을 안 단계에서 경찰청 수사과와 관할 경찰서는 극비리에 리사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리사와 하루조 부부 사이가 나빴고 간지와 리사가 매연 관계라는 확증을 잡았을 때는 수사진도 활기를 띠었다. 정황으로 봐서는 두 사람이 공모해서 걸리적거리는 하루조를 상어의 짓으로 위장해 살해한 후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게 된다. 하지만 물적 증거는 상어에게 습격당한 게 맞다는 걸 보여주었던 것이다. 하루조의 잠수 헬멧과 잠수복은 상어 박사라고 불리는 T수산대학의 무라카미 군이타로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무라카미 교수는 헬멧에서 이빨로 보이는 파편 다섯 개를 채취해냈다. 파편은 감정 결과 호우지로 상어의 이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 잠수복에 찢어진 부분도 대형 상어의 이빨에 물어 뜯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 경찰청 감식반은 잠수복에 희미하게 묻어 있던 혈액이 하루조의 것과 같은 AB형의 RH-라는 것을 밝혀냈다. 하루조는 7년 전에 충수염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 카드에 의해 혈액형이 판명되었다. RH-AB형은 상당히 희귀해서 약 2,000명 중에 한명 정도 있다고 한다. 일본인의 약 99%가 RH 플러스로서 마이너스는 극히 적다. 통계에 의하면 A형에는 500명에 1명, O형에는 670명에 1명, B형은 1000명에 1명꼴이라고 한다. 야마기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며 잠수복에 묻은 혈액은 하루조의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했다. 리사와 간지에 대해서는 동기도 있고 정황 증거로 보아 혐의가 있지만 상어에게 습격당했다는 물적 증거는 그들의 결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돼서 내가 여태껏 협력해 준 어협에 인사차 들렀던 거야. 앞으로 상어 건은 해상보안청에 모두 맡기기로 했어. 완벽하게 사고니까. 그는 부침성 있게 웃는 얼굴로 커피 잘 마셨다는 인사를 한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6장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커피를 한잔더 주문했다. 야마기는 틀림없이 상어의 짓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리사와 간지에게 사정 얘기를 들은 후 결백하다고 단정한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 속한 구석에는 왠지 개운치 않은 것이 있었다.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주 썼다. 그때 갑자기 내 뇌리에 하나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건 하루조가 상어에게 습격을 당한 날 밤, 다테마스 하루조의 집이었다. 초초에 빠진 리사와 왼쪽 손등에 붕대를 감은 간지가 있었다. 그리고 창가에 열대어 수조. 그리고 엉킨 퍼즐이 하나로 정리되어 새로운 가설이 탄생했다. 나는 커피숍을 나왔다. 전화를 한통한후 리사의 집으로 차를 돌렸다. 리사는 집에 없었다. 나는 정원에 섰다.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니코틴이 뇌세포를 자극했다. 담배를 세게 태웠다. 그때 사람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시장 바구니를 든 리사가 서 있었다. 무슨 볼일이라도? 하, 마스야마의 상어 소동을 참으로 잘도 이용했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으로 위장해서 하루조를 살해한 거 말이에요. 아, 꿈 같은 얘기네요. 경찰도 그런 생각은 버린 지 오래예요. <laughs> 그런 거 같더군요. 하지만 나는 당신하고 간지가 하루조를 죽였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천천히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군요. 거실은 전에 왔을 때나 변함이 없었다. 리사는 처음 내가 이 집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맥주를 내왔다. 자 건배합시다.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잔을 부딪쳤다. 무엇을 위한 건배란 말인가? 나는 하루조의 영혼이여. 편히 잠들라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자, 당신은 상어에 대해서 원하죠. 표현이 나쁠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친숙했죠. 그런데 마스마야 앞바다에서 상어 소동이 발생을 했어. 당신은 그 조스 사건을 배경으로 엔 절벽 앞바다. 일본 해에서의 상어 출연 연극을 생각해냈지.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한게 바로 이 멍청한 나였지만, 리사는 빙긋이 웃으며 맥주를 마셨다. 당신의 예상대로 F항에서도 상어 소동이 일어났지. 하지만 하루조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상어 소동을 믿지 않았어. 그날 당신은 부적인 호우지로 상어의 턱뼈와 이빨을 가지고 묘진마루에 올라탔어. 하루조에게는 상어를 쫓는 부적이라며 얼버무렸겠지. 리사의 얼굴은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하루조는 술을 좋아했지. 조업 전에 청주를 한잔씩 마신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거든. 그 속에 수면제를 몰래 넣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야. 리사는 대답 없이 맥주만 마셨다. 자, 고라 떨어진 하루조를 두고 당신들은 상어한테 습격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장 작업에 착수했어. 우선 호지로 상어의 턱뼈에 잠수복을 끼우고 위에서부터 고정했겠지. 그리고 두 사람이 잠수복을 잡아당기면 상어 이빨 형태로 찢어질 수밖에 없겠지. 게다가 에어컴프레서로 잠수 헬멧에 상어 이빨을 박아 넣는다. 잠수복에 찢어진 부분에 하루조에 피를 묻혀두는 것도 잊지 않았어. 어쨌든 RH-AB형이라는 2000명에 한명 있는 희귀 혈액형이니까. 구명밧줄은 면도칼 같은 걸로 싹둑 잘랐겠지. 하루조는 무거운 걸 매달아 바닷속에 던져졌고, 분명 현장과는 꽤나 떨어진 지점이겠지. 잠수 헬멧과 잠수복은 바닷속까지 내렸다가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어. 이 일련의 위장 공작에 있어 공범 간지가 왼쪽 손등에 상처를 입은 것이 유일한 오산이라면 오산이었지. 이걸로 상어의 습격을 받았다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일을 해상보안청에 보고하기만 하면 됐겠지. <laughs> 재밌는 얘기네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전혀. 리사는 맛있게 맥주를 마셨다. 그렇지, 거기까지는. 나도 목이 말라 맥주를 들이켰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죠? 흠, 이것 봐요. 그 병신 같은 사람은 푸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속이 다 후련해요. 이겼다는 듯 의기양양해진 리사. 물론 사용하고 난 호우지로 상어 턱뼈와 이빨은 바닷속에 버렸겠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없죠. <laughs> 하지만 해녀의 습관 때문에 부적으로 이빨 한 개를 가지고 돌아왔겠지. <laughs> 잘도 알고 있나요? 아는 김에 숨긴 곳도 알겠군요? 리사는 마음대로 농락해온 신문 기자를 계속 조롱하고 있었다. 그녀는 물러 터진 나를 얕보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노리는 점이었지만. 알지. 바로 저기야. 나는 열대어 수조를 가리켰다. 바닥에는 깨끗한 돌이 깔려 있었다. 그 속에 리사의 부적이 있을 게 분명했다. 잘도 알아냈군요. 그 말을 한뒤 리사의 몸이 흠칫했다. 입구에서 토방으로 올라오는 인물을 발견한 것이다. 야마기니였다. 애써 관할서에 전화를 했는데, 클라이맥스에 맞춰오지 못한단 말인가. 부인, 밖에서 다 들었어요. 전부 말이에요. 리사는 말을 잃었다. 공범인 사와다 간지는 지금부터 수배하겠습니다. 야마기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위에서부터 대충 어림잡아 열대어 수조에 손을 넣었다. 그는 하나의 하얀 물체를 집어 올렸다. 호지로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이었다. 네. 이 글이 쓰여진 것은, 어, 한 20년쯤 더 전? 혹은 더 전일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예전에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를 보고 자란 세대에게는 이 상어라는 게 엄청난 공포였는데 정말 그 동북아시아 쪽에 온난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일본의 오른쪽 어 앞바다인 일본에는 물론 우리 동해에도 이제는 상어가 심심찮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 같은 그런 공포감까지는 여러분께 드리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 무더위에 아마도 이게 방송될 쯤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을 것 같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 상어에 대한 공포심으로 어, 만들어진 이 스릴러? <laughs> 여러분께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의견 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laughs> 아, 그리고, 음, 제가 그 소개해드리는 채널, 보노, 보노, 자파점 여기서는 그, 저의 제자였다가 이제 베테랑 성우가 된 후배가 그, 무협소설을 주로 낭독하고 있어요. 무협지, 김용의 작품, 영웅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들으셔도 좋겠고요. 안잡이 채널에서는 그 재생목록 혹은 팟캐스트라는 데 들어가서 똑같아요. 그 재생목록을 검색하시면, 어, 특히 그 해외 추리소설 묶음에는. 저 아래쪽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작품들도 좀 찾아서 들어봐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어려운 건 없으셨죠? 네. <laughs> 물러가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